자, 다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또 다른 과제인데요.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채무 부담 완화 지원 방안 되겠습니다. 자, 의미가 있는 과제죠.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죠. 이 금융채무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도 많이 늘었을 거고요. 어렵죠. 자,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. 금융 쪽을 잘한다, 또는 사업을 하고 있다, 또는 뭐 향후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,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자, 채무 조정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한정된다고 하니까 요 점 유의하시면 좋겠네요.